everyone. 안녕하세요. Kids Times People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탐스 신발로 유명한 우리나라에서도 뭐 지금도 그렇지만 한때 굉장히 유행이 됐었던 신발이죠. 그 창립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om's Shoes founder Blake McCoskey가 되겠습니다. 자, 그도 신고 있고 아이에게 신겨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American philanthropist Blake McCoskey traveled to Argentina 10 years ago. 자, 사업가이기 이전에 뭔가 박애주의자라고 하죠. 정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뭔가 자선을 벌리고 이런 사람인데요. 블레이크 미코스키 씨는요, 마이코스키 씨는 10년 전에 아르헨티나로 여행을 가셨다고 해요. He saw a lot of kids who couldn't go to school because they were barefoot. 자, 그런데 이분이 아르헨티나에 가봤더니 많은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신고 갈 신발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아이들이 모두 다 맨발이었기 때문에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So he started a business called Tom's Shoes. 그래서 이제 일명 탐스라고 하는 신발 회사를 시작을 했는데 When you buy a pair of shoes, another pair is donated to people in need. 자, 이 신발 회사의 그 신념은 이거죠. 고객들이 탐스 슈즈에서 신발 한 켤레를 사면 자동적으로 내가 샀을 때 또 다른 한 켤레 어떤 수익이 나잖아. 어쨌든 그러니까 이 또 다른 한 켤레 신발이 신발이 없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부가 되는 형식으로 이제 캠페인을 벌였죠. Koski's company gave over a million pairs of shoes to kids in 70 countries. 자, 이 Koski 씨의 회사에서는요, 즉 Tom's Shoes 회사에서는 지금까지 70여 개국에 아이들에게 수백만 켤레 신발을 아이들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He expanded Tom's Shoes and now they even donate water and eyeglasses. 자, 이제는 신발만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Tom's Shoes가 확장을 해서요. 이제는 물도 공급해주고 안경도 공급하는 회사로 성장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볼까요? Crossword puzzle. 첫 번째를 보니까요. What you use to see. 여러분이 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 뭐죠? 신체 일부죠. 그렇죠. Eye. 눈은 보통 일반적으로 두 개니까 eyes가 되겠죠? Number two. To go to a different place such as a country. 자, 어떤 다른 나라처럼 다른 지역을 갔다가 가는 거를 우리가 여행한다라고 하죠. Travel, right? Number one. Down number one 볼까요? 새로. To make something bigger. 뭔가를 더 크게 하는 거. 확장하다, 넓히다 라는 의미가 될 텐데요. 네. Sorry. 1번이 이거 expand였는데, 그쵸? Expand, 이게 바로 확장하다 라는 거고 2번을 볼까요? A big number with six zeros. 공이 6개 붙으면 바로 무엇일까요? 100만이 되겠죠. 100만은 a million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Okay, I'm sorry about the confusion. Alright, that'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